없구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샬롬, 안녕하세요. 성령전도사님이에요. 이제 이틀 뒤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을 기다리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요. 함께 기도로 가정예배 시작해요.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만나길 기뻐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 모든 유년부 가족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민. 오늘의 제목은 먼저 찾아온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함께 예수님이 좋아요 138쪽을 펼치거나 화면을 보며 말씀을 또박또박 읽어보아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이번에는 여러분의 목소리로 두 번 더 읽어보아요. 두 번 더 읽고 다시 만나요. 말씀 잘 읽었나요? 오늘 읽은 말씀이 어디였죠? 네, 요한일서예요. 요한일서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쓴 편지예요. 요한은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 사랑은 먼저 찾아오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죄인이었던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함께 이사야 65장 2절 말씀을 읽어보아요. 시작!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아멘.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해 손을 내미시고 기다리셨어요. 사랑이신 하나님은 죄인이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뿐이신 아들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뿐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를 지어 죽어야 하는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대신 벌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화목제물은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바치는 제물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새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함께 로마서 5장 8절 말씀도 읽어보아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성탄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우리는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가족과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해요. 더불어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예수님을 전해야 해요. 이번 성탄절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전하기를 소망해요. 이제 가정에서 나누고 기도해요. 그렇게 오늘 가정 예배를 마칠게요.